고속버스 터미널. 누구나 한두 개씩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고속버스 터미널. 항상 지나갈 때면 커피향처럼 그때의 추억이 모락모락 내리에 되새김질되는 곳이다. 신의 아들이나 많은 오피니언 자제분들은 면제되었던 군입대를 고속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 휴가 때는 약간 두려웠던 기차보다는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했다. 휴가장 민면인가 뒷면에 공짜 버스표가 있었는데 자대 동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표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있는 군행정반에서 표를 받았기에 혹시나 해서 다들 피했던 것 같다. 아주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행정적으로 도장만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지방대에 그런 학교에 그런 성적에 의욕은 없었던 학생에게 취업 의무는 어려웠던 것 같다. 지금 되돌아보면 아니 그냥 취업은 생각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적성도 열성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인생의 의욕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입사의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서울에서 시험을 치렀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는 갔는데 새벽차를 타고 갔는지 막차를 타고 가서 찜질방에서 좀 눈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지보다 눈꺼풀이 더 무거웠다. 인생의 무게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청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내내 잠만 잔 것 같다. 지나고 나니 이것도 추억이라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BYC에 입사 원서를 제출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줄은 북한 인민들에게 BYC 팬티를 모두 입히겠다는 약간 엉뚱한 포부로 서류 심사에만 통과된 것 같고 필기시험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걸로도 나름 만족했다.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사지만 버스를 보면 당장 타고 막 떠나고 싶다. 서울로, 목포로, 동해로. 마음은 떠나는데 현실은 현실이다. 여행보다는 변함없는 삶의 밋밋함도 좋은 것 같다. 어제 같은 오늘, 그러나 막연히 내일은 변화를 희망하는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 변화가 있겠나.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변화하려고 발버둥은 쳐본다. 지금까지 애매한 TV의 박PD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